안녕하십니까. 약초 부부입니다. 비가 오고, 날씨가 오늘은 아주 덥지도 않고 선선하네요. 야, 이 야간문의 천국이네. 여기는 아주 막 일대가 야간문이, 야, 이거 어마어마하네. 몇만 평 되네. 우와, 야간문이 아주 오늘 천국이 왔네요. 이렇게. 이게 옛날 그 문헌에 보면요, 살펴보면 맛은 쓰고 성질은 이게 서늘하며 신장과 간, 폐의 건강을 준다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게 남자들, 그러니까 야간문, 야간에 닫힌 문이 열린다고요. 이게 오줌 묻는 사람한테도 좋아. 이게 또 소변을 못 보는 분한테도 그렇게 좋답니다. 밤에 문을 연다는 뜻의 야간문은 단순한 성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 성분 함유하여 여러 건강에 도움되는 약초입니다. 이게요. 보면은, 이제 막 꽃이 이렇게 막 삐지고 좋으네요. 이 야간문은 천연 비아그라로 불릴 만큼 정력 강화에도 좋으며 전립선, 신장, 발기 부전에도 이게 참 좋습니다. 전립선 또한 여성, 남성, 마른 기침, 폐에도 이게 참 좋아요. 제가 아는 분은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마른 기침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디? 뉴질랜드에서 온 분.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넘어가지고. 지금 교포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분은 소변을 못 넣어서 이게 소변과 이 기관지 쪽도 좀 나빠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저번에도 술을 담은 거를 한 잔씩 하겠다고 가져가시네. 올 때마다 몇 년에 한 번씩이요.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게 참 효과를, 마른 기침 하는 분들이 이거를 딱 한 잔씩 드셔야 합니다. 이게 술로 담아서 이렇게 드시고, 요새는 이 효소를 하는데 이게 참 좋습니다. 이게요. 요새 요때 효소 담아야 합니다. 설탕과 1대1로 해가지고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잡수시고, 아니면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달여서 잡수시고요. 이래가지고 효과를 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. 이걸 또 좀 부탁하는 분들이 있고, 그래서 이걸 또 주면은 좋아. 아주 또 60대, 50대 여성분들이 아주 또 이게 좋은 거를 좀 사다 드려요. 이게 뭐 아빠들이 기가 빠진 분들을 좀 이렇게 기를 살리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지금부터 이제 추석까지 적기그렁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흔해요. 그러니까 중국산 사서 드시죠. 예,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조사를 해가지고 들로 나가면 이거는 들에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 한번 복용을 해 보시면은 좋은 효능이 나옵니다. 부부 정도 좋아지고, 예? 그렇습니다. 아, 예. 참, 우리 집 사람은 이거 참, 어? 어때 좀, 어? 괜찮아? 야, 여기는 뭐, 이게 뭐 전부야, 이게 전부, 전부. 이게, 와, 예. 이거는 야간문이 아니야, 이거. 그건 아니야? 이런 건 아니야. 아, 그건 아니고. 이런 게. 근데 이게 보면은, 이거를, 이거는 아주 벼도 또 나오고 아주 이건 뭐 참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. 그리고 야 있는 데는 이 뱀과 뭔 이 벌레가 없어요. 여기 오면요. 딴 데 가면 이 벌레가 지금 막 달라붙거든요. 모기 천국이야. 모기 천국인데 얘들 옆에는 절대 없습니다. 이봐요. 하나도 없네요. 지금 여기. 아, 아까 산 1차 산을 탈 때. 아까 여기 조그만 산을 좀 타고 왔는데. 눈 쏘는 벌레. 모기 눈만 쫓아다니는 벌레 뭐 천지인데 여기는 뭐 이봐봐요. 하나 없어요. 이게. 여기는 이 야들이 이게 좀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절대 옆에 접근을 못하네요. 이게 얘들이. 모기 한 마리 없습니다. 아, 이게 정말 내 땅이면 여기다가 좀 집을 하나, 예?
쉬어가는 쉼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뭐 모기 뭐 이런 거 파리 한 마리도 없겠네요. 예? 아. 자, 여러분들. 자, 아, 예.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모두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약초 부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